안녕하십니까.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박청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강서생활예술축제, 크리스마스 비대면 온라인 인형극, 그리고 온라인 협지클래스 신청 사연 접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구 지역 내 다양한 동아리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강서2020 뭉클뭉클전이 2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열립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강서 뭉클뭉클은 지역 생활 예술 동아리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로 공예 회화 동아리 활동 결과물이 전시됩니다. 바리미, 겸재사랑회, 마고 드로잉 등 여러 동아리들이 참여하며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2월 초 인스타그램으로 정확히 링크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서구립 가양도서관에서는 크리스마스 특별 비대면 온라인 인형극 누가 누가 진짜 산타를 26일 공연합니다. 유아,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24일까지 강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100명을 접수합니다. 가양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는 인형극은 숲속 동물 마을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재미있게 펼쳐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양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0 강서협치학교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협치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싶은 주민은 18일까지 접수하시고 22일부터 온라인으로 협치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또한 협치 1기를 마무리하며 협치와 관련된 다양한 사연을 접수합니다. 함께 소통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를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23일 2020 강서협치 성과 공유회에서 채택된 사연을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협치분권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는 올라갔지만 아직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피로감도 가중되면서 어느새 거리 두기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의 위기의식에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위험행동을 하나하나 줄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